그 녀석의 기를 느꼈습니다. 아직은 미완성의 힘이지만 그 힘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게 되면 윤시윤은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진짜 해낼지도 모르겠네요. 선배님, 지금 가시는 겁니까? 아이,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가려고 했는데 들켰네. 잘해라, 윤시우.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. 뭐? 순덕이가 나한테 진짜 시집 온다고 했냐고? 신입생 환영회 때 술주정 한 거야, 술주정. 그게 아니라 그때 왜 떠나셨던 겁니까? 후계자로 지목된 다음에 떠나셨다고 들었는데요. 정말로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겨버렸거든. 내 아이, 그리고 아내. 그게 나한테 제일 중요했어. 지금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난 도망가는 길을 택했다. 도망가신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택하신 거죠, 선배님. 아이, 자식. 넌 지켜낼 수 있을 거다. 너의 소중한 사람들을. 네.